속초 브이로그라고 쓰고 먹방이라 읽는 브이로그. 친구가 김조세야. 되게 늦게까지 놀고 좀 눈이 엄청 부었는데 오늘 저는 속초를 가거든요. 친구 글램니즈랑 속초를 갑니다. 오, 야, 날씨 좋아. 날씨 유정이야. 좋아요. 갑자기 또 설레네. 되게 피곤했는데 종교원까지. 아, 너무 주저주저 말하네. 아,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잠 못 잔 거 치고는 컨디션 괜찮. 속초 가는 중. 아, 근데 나도 이제 카메라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올라일라. 부탁드려요. 네. 운전 안 해서 너무 좋다. 그렇죠. 너무 편해. 아니, 홍천국이야. 아니, 그리고 맨날 그 자기가 운전하다가 가끔 남이 딱 한 거 딱 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맞아, 맞아. 손이 자유롭다. 아, 날씨도 너무 좋아요. 저희 약간 날씨 요정인 것 같아요. 원래 최근 동안 계속 미세먼지 엄청 쩔었잖아. 어, 맞아. 근데 오늘 좀 맑은 것 같아. 속초 브이로그라고 쓰고 먹방이라 읽는 브이로그. 맛있겠다. 강원도에 왔어요. 예, 속초 가는 길. 산을 보세요. 산을 봐라. 산을 봐라. 재롱 물어보세요. 하트. 55번, 56번, 57번, 58번, 69번, 60번. 카페네, 여기. 카페는 구경할 수 있어. 너무 예쁘다. 니는 물회랑 오징어 순대랑 황기알미였고. 이게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한 번만 더 볼게. 그래?
dog. This is dog. 진짜. 와. 와. 올라. 빛깔다야. 일단 귀요미 콩부터. 맛있어. 안에 멋이 있다. 안에 쌀 같은 게 있어. 옥수수 크림 라떼 맛있겠쥬. 솔직히 막 이쁜 카페는 아닌데 뷰가 좋아가지고 불러왔어요. 맛있네. 고소하고 짭짤하네. 배고파서 튀김 하나 꺼내 먹었어요. 졸려. 어! 뜨거. 뜨거. 이거죠, 이거. 만석닭강정 회 튀김 오징어 순대 감자전. 잘 먹겠습니다. 이거 새로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랑 좀 소맥. 하나 둘 짠. 살짝 매운 게 있어. 청양고추 들어갔나 봐. 소맥. 정말 맛있다. 맛있다. 속초에서 완전 방금 뜬 회. 와. 어제 나 어제도 먹었잖아 회를. 다르다. 진짜 맛있다. 와,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오늘 술이 술술 들어가겠어.
된장이야. 어. 어, 쌈장이 아니라. 위에 뭐가 없어. 참기름만 좀 넣어도 되는. 맞아. 그럼 맛있네. 역시. 맛잘알이야. 와, 많이 먹어, 얘들아. 나도 많이 먹을게. 많이 먹을게. 아, 씨. 너무 맛있어. 그니까. 라면 개맛있겠다. 너무 좋아. 이거 좀 먹어볼까? 아, 머리도 같이 넣어? 아, 머리는 안 먹네. 아, 회 진짜 맛있다. 대짜할걸. 그러게, 우리 금방 먹겠어. 아, 이게 다르다. 진짜 다르다. 역시 바닷가는 다르구나. 맛있다. 아, 이거 참깨가 베스트인가요? 응. 와, 진짜 쫄깃쫄깃 오도독. 너무 맛있어. 자, 맛있다. 다음은 만석 떡정정.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홈케어를 하는 게 있거든요. 새롭게 시작한 홈케어가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짠! 이게 뭐냐면 동국제약의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제품인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키로수의 체중 감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피부의 탄력도도 많이 떨어지고 거칠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피부과에서 시술도 몇 가지 받아보고 그리고 에스테틱 샵에도 한번 난생 처음으로 가서 관리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아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시술을 받을 바에야 그냥 집에서 홈케어를 꾸준히 해주는 게 정말 최고구나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막 검색을 하다가 스킨케어 제품에서부터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기기까지 엄청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센텔리안 24를 알게 됐거든요. TV 광고로도 많이 봤었는데 이보영 씨가 나와서 선전하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엄청 가볍고 엄청 핸디한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가진 구성을 보여드리면은 이 센텔리안 본품 이 기기가 있고 그리고 이 파우치가 이렇게 예쁘게 보라색빛 파우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용 클리너예요. 이 겉면을 이 클리너로 닦아서 이렇게 닦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 평소에는 가지고 다닐 때 여기다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엄청 가벼워서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제가 또 운동을 잘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 속에 이렇게 쏙 넣고 휴대성이 진짜 편리해요. 짠! 그리고 이거는 센텔리안24 전용 앰플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플은 히알루론산 톡스 부스팅 앰플이고 기기를 사용해줄 때 피부에 도포를 해서 사용해주면 돼요. 제가 이걸 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써봤는데 이걸 받고 안 받고의 전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도 약간 환해졌고 그리고 그 전에는 되게 거칠었었는데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약간 피부가 촉촉해지고 겨울이 진짜 매끄러워졌어요. 얘는 총 3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총 3가지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 효능은 10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완전 만능인 아이다. 그리고 모드별로 5분 동안 케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 뷰티 디바이스 기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작동법이 진짜 간단해요. 작동법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전원을 눌러주면 이렇게 켜져요.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브라이트닝 모드로 되어 있고 이걸로 모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얘를 모드를 바꾸면 지금은 이제 흡수 모드로 바뀌어요.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벨 단계인데 레벨을 이렇게 5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좋은 게 음성으로 다 안내를 해주는데 이 음성 모드가 싫다. 그러면 레벨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면 음성 모드가 꺼져요. 그래서 조용히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브라이트닝 모드, 흡수 모드, 그리고 보라색은 탄력 모드.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다시 음성 모드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3초 길게 누르면 음성 모드가 켜져요. 완전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세안을 이렇게 했고 이제 좀 작동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흡수 모드로 진행을 할 건데 요 히알루론산 부스팅 앰플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얘를 그냥 간단하게 피부에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해줘요. 얘도 엄청 촉촉해. 그냥 이것만 발라도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탄력도 탄력이지만 진짜 이 결 개선이 되게 시급했거든요. 엄청 꼬칠꼬칠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게 가벼운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단계가 1단계인데 2단계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게 진짜 관리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이 눈가가 약간 살짝 떨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자극이 도와주는 거예요. 흡수를. 이건 5분 동안 해주는 거예요. 5분. 그리고 얘가 5분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꺼져요. 내가 끄지 않아도. 근데 이 앰플 자체도 엄청 촉촉한 타입인데 이 센텔리아 24로 관리를 해주니까 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고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꼭 전용 앰플 아니라도 집에 가지고 계신 기초 케어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센텔리안 24 전용 앰플을 사용하셔야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그냥 진짜 너무 쉬운 거죠. 이렇게 해주면 관리 끝! 완전 간단하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 클리너 있잖아요. 이 클리너로 그냥 가볍게 닦아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너무 간단하죠. 짠! 이렇게 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냥 크림 같은 거 이 이후로 안 발라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바르고 자도 전혀 당김도 없고 흡수가 잘 돼서 그런지 땡기거나 건조함 없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관리도 끝났으니까 이제 자보고 내일은 아침에 여기 전용 헬스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만약에 일찍 일어나면 헬스를 하고 만약에 못 일어나면 못하고 네 그럼 자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오! 피부 번딱번딱 거리는 거 봐요. 겁나 부었네. 저는 운동 가려고 챙겨 나왔어요. 여기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조용히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지금 7시 50분 정도 됐고 글램리즈 비비빅 자매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조용히. 사실 저도 그냥 더 자고 싶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었어. 어떡해. 오. 오. 여기 우와 뷰 되게 이쁘다. 아 되게 아담하네. 근데 뷰가 되게 예뻐요. 우와 강원뷰, 속초뷰. 오 나쁘지 않아. 근데 되게 아담하구나. 아 요렇게 사이클 3대 머신 이거 하나고 그리고 러닝머신이랑 덤벨밖에 없네.
렉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하긴 그걸 바라면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여기 놀러와서 운동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뻐요. 진짜 와 저기 눈 쌓인 산이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머머머 웬일이야. 속초 시티.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덤벨로 좀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화장실 좀 가야 돼. 진짜 옛날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옛날 거. 그래서 인클라인도 없고 그냥 스피드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냥 좀 오래 걷다 가려고요. 천천히 걷다 가야지. 그래도 아까보단 붓기가 좀 빠진 것 같군. 저는 씻고 왔습니다. 피곤하지? 배가 아직도 불러? 너 지금 계단 한번 갔다 와. 1층 로비 내려가가지고 9층까지 올라오면 싹 내려와. 오늘 화장할 거야? 그냥 기본? 해야지. 너네 어제 찍을 거 다 찍은 거야? 또 찍을 거 있어? 아니, 야, 나하고. 언니도 점심에 이마 없고 그냥 바로 갈 거야. 근데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어제 너무 많이 쳐먹었어. 뭐 한 잔씩 하고 커피는 테이크아웃으로 짱짱거 해서 그래 차에다 꽂으면 되겠네. 좋아. 오, 존나 신기해. 이렇게 말도 안 해? 오. 좀 시끄러. 조용히 모두 돼 있어. 아 귀엽네 저거 아주. 완전 귀여워. 귀여운데 구경 왔어. 마무리.